이제 100원짜리를 이제 스컵팅을 이제 할 건데, 이제 뒷면에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여기는 이제 그게 없네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앞면에는 있고 뒷면에는 없죠. 쭉 100원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이너토퍼로 할 생각인데, 뭐 이렇게 서브디비전에서 하기에는 조금 구조가 좀 애매해서 어차피 이쪽도 면을 따로 뗄게요. 따로 떼고 얘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로우 폴리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하이 폴리곤이고, 그래서 셀렉션을 따로 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할 거예요. 자, 스컵트 모드로 하고 다시 다이너토퍼를 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컨스턴트 디테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해상도를 다이너토퍼 했을 때 밀도를 균일하게 저는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브러쉬 칠할 때마다 어떤 어디는 좀 밀도가 높고 어디는 낮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제 밀도로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클레이를 이제 하고요. 이렇게 칠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아우, 빡빡해. 그죠? 자, 아까 칠해봤으니까 얘를 봅시다. 한 50으로 하고, 여기 디테일 필 플루드라가 돼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죠? 근데 조금 이걸로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이너토퍼에서 3배로 우리 들어가죠. 디테일 필 플루드 해갖고, 너무 많이 하면은 스컵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면 괜찮을라나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좀 스카프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일이 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야 되는 것 같이 좀 어려운 좀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스카프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좀 빠르게 좀 넣을 수 있도록 얘를 그 도장 찍기 하듯이 여기다 찍어갖고, 그 주문에 찍듯이 이렇게 형틀처럼 찍듯이 좀 약간 만들고 약간 다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져온 이미지가 있는데, 준비한 이미지가 있어요. 저거를 아이고. 저는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100원짜리 여기에 지금 요거를 갖다가 아마 알파 그 텍처로 해갖고 찍으면은 요런 이제 흰색 검은색이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아마 찍으면은 되게 우둘투덜하게 찍힐 거예요. 그래서 전 조금 포토샵에서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좀 단색 쪽으로 흰색이면 좀 앞으로 튀어나오고 검은색으로는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 형태를 유지하면서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옆에는 좀 회색이라서 이제 좀 뭘까 좀 우둘투덜하지 않고 좀 평면적으로 깔끔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요거보단 요거 어둡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그대로 있고 요게 이제 튀어나올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파 그 마스크 그거를 이제 쓸 거예요. 다시 스컬프트 모드 돌아가서. 자, 텍처를 준비해야 돼요. 텍처에 보면은 제가 미리 준비한 이제 텍처를 뉴 해갖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오픈을 해서 준비한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죠.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브러쉬 켜보면 이제 위치가 잡히죠, 그죠? 근데 이미지 주변이 요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요폴 오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세요,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로 갈때이 빠지는 이 강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즉그 요걸로 해줍니다. 이렇게 딱 일찍 정중앙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걸 정확히 위치 맞추기 힘드니까 이 키를 누르면 스트로크 메소드에서 어떻게 칠할 것인가인데, 드래그 닷 이런 것도 있고, 뭐 앵커도 있고, 앵커는 뭐냐면 어느 지점을 이렇게 여기 중심점을 딱 찍고 땡기면 앵커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엄청 튀어나왔네요.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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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0.1 정도로 하고, 다시 자, 여기에 더츠
이런 것도 있고, 닷, 드래그 닷은 딱 찍고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깔끔해 나왔는데, 자, 옆에 그 뭐냐, 요 원형 이미지가, 원형 이미지가 좀, 아, 여기 아래 옷, 아랫단이 여기 아래 틈보다 조금 약간 떠 있죠. 그래서 여기 너무 지금 넓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히고, 아, 크기가 이게, 아, 크기가 지금 500 픽셀 레디어스가 최대인데 지금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카메라를 조절해서 땡기도록 합니다. 이쯤. 그러면은 한 요쯤 작고요. 아,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렵네요. 자, 0.17 됐어요. 아,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텍처랑 이런 거는 다 취소를 해줍니다. 펄오프도 원래로 돌려주고요. 드래그 닷도 스페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클레이를 좋아하니까 클레이 브러쉬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죠? 이순신 장군님이 다이나토프 또 꺼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아, 지금은 이제 켜도 되긴 하는데, 아, 지금 한번 찍었으니까 뭐 키지 않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나토프를 키면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을 때마다 브러쉬. 그래서 꺼주는 게 조금 버벅임이 있다면은 그걸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디테일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돼요. 자, 그리고 옆에 다른 것들도, 자, 이거 또 이렇게 또, 자, 옆에 동전이 100원이 뒤에 있었군요. 100원짜리가 뒤로. 오케이. 아까 그 뭐냐, 찍으면서 이게 모델링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원이 조금 이렇게 묻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0원이 이제 됐죠. 자, 이걸 이제 다 조금만 다듬도록 할게요. 뭐 스컵팅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좀 다듬는 게 조금 개인에 따라. 강도를 한번, 브러쉬 강도를 한번 쭉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조절하면 돼요. 스무스도 최대치로 해갖고, 항상 스무스 걸 때, 뭉개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이미지가 너무 거슬리죠? 그렇게 어차피 이제 다 했으니까. 저게 어떤 이미지죠? 코인 됐고, 이미지를 지금 보면은 조금만 이런 데만 조금 더, 근데 요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매트 캡을 좀 바꿔줍니다.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라든지 매트 캡을 뭐 이런 거라든지 보시고, 입체감이 드러날 수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진짜 동전 같다. 이걸로 어떤 게 좋을란가요? 이런 거? 이건 너무 어둡고, 여긴 노말도 있어요. 아마 이 첫 번째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여기 뭐 디테일 너무 많이 쏟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살짝 살짝
홈될 부분만 조금씩 파줍니다. 좀 이렇게 그 경계선이 좀 보이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 이제 클레이로 위로 볼록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스무스 브러쉬로 이제 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튀어나왔대서 여기를 전부 높이려고 하면은 많이 좀 번거로우니까 뭐 가장자리 부분만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옆에 이런 데만 조금 더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려면은 안쪽으로 밀어넣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제 밀어넣고 스커팅 부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그 뭐 알고 나면은 대부분은 그냥 시간을 오래 가지고 반복 작업하는 게 그러니까
됐어요. 정 됐고 지금 이순신 장군님의 얼굴이 다 제 되었고요. 여기는 이쪽만 살짝. 오케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더 팔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중요한 게 이런 과정 하는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둘투라고 돼 있죠. 어차피 근데 베이킹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런 뭐 형태가 이거 뭐 100원짜리 뭐 좀 이상한데 라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킹을 해서 그 로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이 폴리곤의 요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형태가 어떻게 됐든 지금 너무 이제 100원짜리 요 기준은 너무 안에 들어간 것도 있고 너무 움푹 튀어나온 것들도 있죠. 아, 대부분이 좀 들어갔네요.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하이 폴리곤. 그래서 나머지 하이 폴리곤이랑 자 폴리곤이 엄청 많아요. 100원 됐고 뭐 자잘한 동전의 뭐 스크래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텍처를 작업할 때 그때 넣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사실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본체랑 합쳐주고요. 컨트롤 J로 하나의 그걸로 100원도 역시 여기다가 다 합쳐줍니다. 모조리 합쳐줍니다. 깔끔하게 한국은행도 모조리 2020년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졌죠. 완전히 이제 동전 너도 넌 좀 사라져라. 로케이션 원점을 돌리고 자 완전한 동전이 됐어요. 100만 폴리곤이 됐어요. 그래서 자 스컵팅은 이제 관련된 여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은 얘를 이제 노멀맵 베이킹 하기 위해 이제 로우 폴리곤 그리고 텍처링 노멀맵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할 겁니다.